비스트 현 하이라이트 8년차 학후 미디어 학부 박민영이라고 합니다. 현재 8년째 인피니트 덕질 중인 이혜원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4년차 방탄소년단 덕후 미디어 학부 김효경입니다. 뭔가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유튜브를 보다가 맞아. 그 양효섭이 그 손동훈 그 수능 날 소고기 미역국 끓여준다고 영상이 올라왔던 게 있어요.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 근데 거기서 양효섭이 막 소고기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막 이러면서 소고기 무역국 주재료 살고기랑 무국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에 약간 빠져가지고 이상한 데서 양효섭을 덕질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비스트 하이라이트를 덕질하게 된 거죠. 저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맨날 방송 같은 거 잘 안 챙겨보다가 하루는 그냥 TV를 틀었는데 그때 당시 아이돌이 대부분 깨알 플레이어라는 출연을 했었는데 딱 하필 그때 인피니트가 데뷔 초에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보다가 이거 너무 웃긴데 해가지고 계속 보다가 결국은 그때 신곡 나올 때쯤에 또 노래 듣고 완전 팬 돼가지고 그때부터 덕질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춤으로 입덕을 했던 것 같아요. 예전에 인피니트도 꽤 좋아했었는데 그때도 춤 보고 엄청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방탄소년단 그 썰업 유리 보고 약간 처음이지? 반 불신으로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. 얘네가 뭔데 뭐가 그렇게 잘 나가지고 보다가 너무 잘 쳐가지고 어느샌가 입덕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굿즈 비스트 쇼크 앨범이 제가 무려 두 개가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중학교 때 쇼크가 나왔는데 중2 때 그 친구가 생일 선물로 제가 비스트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체육복에다가 막 비스트 이렇게 적고 다녔어요.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생일 선물 비스트 쇼크를 하나 더 사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샀는데 또 두 개가 되었고 얘가 메이킹 비디오 같은 거? 그래서 제가 콘서트를 첫 콘서트, 두 번째 콘서트, 세 번째 콘서트까지 다 갔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를 샀어요. 그러니까 이걸 사니까 사진들이 오더라고요. 해줘봐. 등짝이 보이십니까, 여러분? 넓은 등짝, 요섭이의. 귀엽다. 요섭이 아직 살 안 뺐을 때 그 포동포동한 모습이었을 때 사진들이라 제가 정말 이건 정말 너무 아낀 행복. 뭐 혹시?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앨범 두 개와 잡단 조그만한 굿즈들이나 콘서트 티켓 같은 거 모아뒀어요. 네. 일단 이것부터 소개해드릴게요. 이거는 한창 이제 인피니트가 이제 제일 뜰 때가 정규 1집을 낼 때였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팔아요. 그래서 중고나라 보면 이게 거의 아무리 비싸봤자 5만 원이거든요? 와. 네,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걸 지인을 통하여 이제 이 앨범을 얻었습니다. 네, 아주 한정판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앨범은 아주 최근에 나온 톱시드라는 앨범인데요. 제가 무려 팬사인회 당첨돼가지고 1월에 제가 사인회를 갔다 왔습니다. 그래서 앨범을 보면 약간 이번 와, 잘생겼다. 혜원씨 굉장히 팬질 잘 되는 성덕 성덕. 아니 그동안 제가 너무 덕개못이었는데 드디어 제가 개를 타게 됐습니다. 8년차 만에. 네. 여기 사인 보이시나요? 아 와! 이건 진짜다! 실제로 만나서 막 얘기도 나누고 와 진짜 대박! 바로 앞에서 막 잘생겼어요? 막, 혜원아 안녕? 이러는데 진짜 죽을 뻔했고요. 진짜? 하고 싶은 말 막 다 준비했는데 진짜 말 하나도 안 나오고요. 그냥 완전 떨리고 막 그래서 눈물 나오려고 막 손 잡았어요? 아니면 못 잡았어요? 저 최애랑 학지도 꼈습니다. 아무튼 그렇고요.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부채나 스티커, 공연 티켓
옷의 일부가 들어있는데요. 제가 예전에 상해에 살 때도 공연을 가가지고 막 중국어로도 표가 있고요. 중국 공연 뭐 네. 와. 제가 상해에 있을 때 중국에서 공연을 월드 투어를 해가지고 보러 갔고요. 웬만한 콘서트는 다 가본 것 같고요. 아니, 도깨비 아니야, 이러면. 아니. 아, 꾸준히 갔다 왔는데, 콘서트. 그거는 도깨비랑 다르죠. 아니야, 그 정도면 도깨비지. 아, 이거는 그냥 현질이죠. 네. 맞아. 근데 제가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, 어제 바로 티켓팅이 있었는데, 제가 무려 제일 앞에 있는 구역에서 40번대 초반을 잡았습니다. 심지어 기분이 너무 좋았을 때도 눈물로 할 것 같아. 심지어 제가 피방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 세미나를 해야 돼서 이제 미디어관 지하 2층에 무대 작업실에서 무려 티켓팅에 성공해서 매우 매우 기쁩니다. 와이파이 깜짝깜짝입니다. 재밌는데요. 어 저는 이제 그 제가 집을 갔다 올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굿즈를 못 가져왔는데 어 그래도 꽤 굿즈가 있어서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, 그 중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건 이제 제 사인 CD가 두 장 있어요. 사인 어떻게 받았어요? 아 근데 이게 제가 막 엄청난 막 덕후라서 받은 건 아니고 제가 중3 때? 중2 때 방탄소년단이 데뷔했잖아요. 중1, 중2. 어, 네. 근데 그때 그 제 그 방탄소년단 멤버 지인의 엄청 친한 가족 친구가 제 친구예요. 어. 그래서 대박. 그때 데뷔했을 때 친구가 저한테 제 그 아는 오빠인데 좀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앨범을 막 줬었어요. 제가 그때 방탄소년단 이름이 뭐야? 이러면서 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죠? 집에 거의 모셔뒀었거든요. 근데 와 진짜 부럽더라고요. 그래서 뭐 보여드리면 이렇게 와 진짜 금색이야. 와 진짜 저 앨범 진짜 너무 좋아. 아 앨범이 너무 이쁘다. 그리고 그 뭐지? 화양연화 파트 2 앨범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두바이에서 살 때 그 저랑 같은 학교 다니는 외국 애들이 방탄소년단을 진짜 좋아했어요. 그래서 다 같이 그 공구를 해가지고 택배비도 아끼고 친구가 알아서 다 주문해줘가지고 우리끼리 막 포스터도 나눠가지고 그래서 덕분에 제이홉 포스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. 아 제이홉이 최애신가요? 네. 와 아니 공구의 장점 포카 교환도 할 수 있잖아요. 그치. 아 진짜 너무 부러워. 혼자 덕질하는 그게 안 좋아요. 아 진짜. 불타오르네. 사진이 찍었습니다, 여러분. 아니, 너무 잘하시다. 대통령 한번 잡아봐 주겠습니다. 아, 내 새끼, 내가 더 자랑스러워. 실물을 엄청 가깝게 봤는데, 아, 멋지네요, 멋지.